지금 이거 주문 아직 끝했는데 아직 안 적었어. 네. 보여주려고. 파이팅. 보여주려고 아직 안 적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예심크림 먹는 거 같잖아요. 한 카드를 지금 섞여져 있는 거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크림이.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아, 이런 거 진짜, 저 그런 거 정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생크림 맞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아. 아, 이. 하필 내 뒤에 베토벤 있어. 네, 그냥. 주로 어울리는. 뒤에 베토벤 있어. 그런 식으로 있으면 좋고. 이제 좀 저을게요. 싸움 때문에 너무 테만 좀 쳤죠. 그거는 좀 이제 좀 나았네. 원래 목하는 저와야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대변 네네네 그리고 어떤 약간 근데 확실히 어떤 사람을 매도하면서 생기는 그런 유대감은 됐다. 아, 물론 그 상대가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운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약간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실 여기 지금 들어온 지 꽤 됐는데 그냥 조금 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약간 눈도 좀 사실 요 위에 다락방 있거든. 그 다락방이 딱 그게 그거하기가 좋아요. 혹시 보크가 같은 거 있나요? 아, 근데 거기다 일생 일교수. 아, 네네네, 저 들었어. 굉장하다. 신경 쓰여 이 사람. 네. 신경 쓰여 베토벤. 베토벤 신경 쓰여. 이것을 저격을 했는데. 원래 이게 다락방 올라가는 거 거기가 되게 저기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딱 저쪽이 계단이니까 이리로 올라가서 여기가 제일 좋단 말이야.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딱 모르게 잘 수 있거든. 거기가 딱 자기가 좋아요. 제3자에서 너무 과도하게 싹다리 나니까 그 사람이 탈루가 20년? 20년? 2년? 2000? 뒤에 케이 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탈루가 피곤해서 그 때문에 더 2배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아 맞다. 내일 유현진 선발이지? 내일 연주 선발 몇 시간 할 거예요? 로그아웃 하고 로그아웃 해버리고 옆자 개 살벌했어요. 강경환의 유명해. IT로 들어오는 그분이 IT 하실 분 살벌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어제 들은 게 있는데 오빠가 거기가 되게 그 커플도 진짜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대운동이라고 해서 오빠가 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헤타부터 뒤풀이를 거기 왔어요. 근데 그 뒤풀이에 주최 유현진 선수가 내일 몇 시에 하죠? 시간을 좀 할게요. 1점. 1점 초반. 6월 18일. 5시. 5시 10분이네? 겁나 빨리 일어나야 되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다 자기들끼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막 사진 올리고 막 우리 집들이 왔다거나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랑하면서 나가고 얘는 크리스프라이언 너무 당황해서 다른 쪽 뒤풀이 지인분 뒤풀이에 끼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지인분들끼리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아니 치킨을 했으니 다방 왔다면서 왜 아가씨 안 버리냐며 아니 그래서 이 자 여기 보세요 약간 이 오호텔가 이 인터넷에 약간 이런 데인데?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런 데가 무슨 그 뭐냐 아가씨 꼭 뭐 그런 데야 여기가 이런 데인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A님이 똑같이 다른 커플이를 딱 올렸는데 제가 이 여기 옆에 목소리 안 들려요? 아, 제가 네. 일부러 이어폰 마이크 안 꽂았는데 네. 다방이 아니고 카페를 하고요? 제가 IT를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진짜 이상한 거 얘가 되게 약간 좀 오래됐어요 막 요 뒤에 막 베토벤 있고 베토벤인데 뒤에 앉아 있고 아 메뉴판이요? 아까 주문하고 치워보는 건데 그 막 그 약간 책자 같은 거 주고 주문하고 치우는데 근데 이게 한 6,000원대예요 조금 비싸긴 해 한 4,000원, 5,000원 정도에 사먹을 수 있는 거를 6,000원 진짜 이상한 거 같아 뭐지? 시청자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잠깐만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이게 구글 같은 걸로 공유했었으면 이거 태블릿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럴 때는 약간 나쁘요 다른 블로그 사진에 일단은 보여주는 방법이 있죠 네이버 블로그 어, 같은 이름의 형님이 남원에 있다? 사실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네,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어떤 면에서는. 얘가 별그대 촬영지였다. 너무 약간, 네. 사실 제가 이상한 말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투명에서. 그런 거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아, 왜요? 다들 되게. 다들 되게 저희 투명한 이성을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 물론 이제 투명한 점은 좋아해요. 근데 저 누가 빤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아, 빤 사람 저거 뭐 진짜는 열려있는데. 이게 메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음습하게 빤 게 아니라 약간 두께 빤. 예쁘게 아 이게 로스택시 구이였으면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도 추천 좀 잡아주는데 이게 저는 아니 직접 보고 싶으면 님이 알아서 검색해 보세요. 되게 좋아하고 여기 대학로에 60주년 된대.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중간이 없어요. 맞아 맞아. 중도가 없어. 중도. 예, 그 중도가 없어. 아무래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 여기는 뭐 비엔나가 맛있다는데 비엔나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뭔가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네, 옆 테이블에 있어요. 차마 초상권을 왜 찍지는 못하겠다. 이거는요 모카 시원한 거예요. 모카 시원한 거라서 여기 위에 그 생크림이 좀 있는데 좀 덜 저었어요. 여자들 엄청
그런 식으로.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여자 친구들이랑 됐어요. 귀여운데요? 약간 그런 소소. 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길 바라는 원래 진짜 엄청 귀한 여자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수다가 제일 그 소리가 크거든. 뭔가 이상하진 않고 그런 성격이구나 약간 이런 아, 살짝만 보여줘라. 약간,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약간 나온 파노라마? 근데 약간 되게 우울하고. 그런데요, 전 쉽게 저 들은 법. 쟤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말 들으면서 힘을 내는 스타일이라면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 신기하다. 세상에 정말 여러분이 막 더는 안 되겠다. 더 하면 티나. 네, 중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파노라마 한 바퀴 더. 약간 중간에 약간 반대편 까볼 수 있긴 한데 여기는 없어잖아요. 중간 이쁜가?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 자의식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고. 다 먹었으면 잡아 먹어. 여기 베토벤이 지켜보고 계시네. 중간은 절대 참고로 여기 베토벤은 생각 저 사람들 좋아할까? 참고로 여기 베토벤도 그건데 그 독신으로 살다 죽었잖아요. 물론 그 동생이 일찍 죽어가지고 조카를 좀 잠깐 키우긴 했었어요. 베토벤. 그 조카가 군대에 갈 때까지 키웠어요. 그걸로 약간 이제 판단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기는 해요. 칼을 판 베토벤이었나? 그거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냐? 아, 그래서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이냐? 아니 뭐 카메라 방송하는 거는 원래 다 셀카 모드잖아요 방송. 그러니까 얼굴만 나오지. 쓰세요 해주세요. 곧 할 거란 말 알겠어. 지금 최고의 푸디 얘기 3일 동안 푸디 얘기 이제 끝났으니까 됐어. 아니 저는 원래 셀카 이렇게 화면 익혀놓고 찍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 다들 나는 안 보는데 이제 푸디를 너무 좋아해서 약간 아쉬웠어. 근데 진짜 이지에 잡힌 느낌이 진짜 어떤 느낌인지는 진짜 완전 취약했어요. 여전히 이게 이름이 너무 이런 거 있잖아. 셀카봉. 저 약간 너무 투명한 메모지였어요. 혼자 온 이유는 제가 다른 스케줄 끝나고 잠깐 온 거예요. 그냥 다른 스케줄 갔다가 그냥 잠깐 숨 돌리러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약간 몸 좀 찌뿌둥하고 솔직히 실직이랑 만나면 네 얘기 별로 아 그래요? 아 너무 네 서로 사이 본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직업은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스포츠 기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요일 밤 11시부터 수요일 새벽 1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그 역사 컨텐츠 핫이슈 방송이요. 아프리카 TV에서 운영자님이 핫이슈 띄워줘요. 교육방송 운영자님. 아프리카하고 중간점검이요? 올스타 게임쯤에 원래 한 번 할 생각이었어요. 올스타 게임 할 때. 아직은 전반기가 안 끝났잖아. 시즌 판 안 지났잖아요. 아, 지금 말로 해달라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 약간 그 변화 요소가 생겼죠. 김성근 감독이 물러난 이후 지금 약간 그 꿈틀꿈틀 변화 조짐이 있죠. 순위권들이 지금 막 바뀌고 있잖아요.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그런 재미로. 삼성도 완전히 꼴찌를 찾을 줄 알았더니 지금 또 완전히 찾은 것도 아니다만. 오히려 지금 제일 위험한 건 KT더만. 맞은 거요? 아, 저도 정확히 그 경기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 기아 타이거즈하고 롯데 자이언츠는 좀 원래 좀 서로 예민하잖아요. 그 관계가. 근데 이게 그 공 던진 게 고의성이면 좀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 투수가 그 공을 던지다가 그 투수가 던지는 과정에서 그 공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투수가 진짜 막 미안해 미안해 뭐 그렇게 해줘야 돼. 토미님 어서 오세요. 그 어제 롯데 그거 있었다면서요. 그 원래 이대호 선수가 1루수고 그 최준석 선수가 지명타자잖아. 근데 그날 하루는 서로 바꿔보고 싶었대. 그래서 원래 조원호 감독은 오늘 서로 교대를 해라 하는데 그 라인업을 제출하는 사람이 그 포지션 그 제대로 확인을 안 했대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대호가 지명타자였는데 그 라인업 제출하는 최준석이 지명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준석이 지명타자자에서 1루수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게 우리나라는 지명타자가 다른 수비수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투수가 타석을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우 선수가 1회 첫 타석만 나오고 교체돼버렸잖아. 그래서 노경은 선수가 4번 타자가 됐었어. 그 벤치 클리어링은요 무조건 타자가 공 맞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 그 경기 분위기라든지 그 서로 그 감정이 약간 좀 민감할 때가 있어. 뭔 서로 욕하고 앉아있어. 왜 욕하고 계시지? 한번 욕해가지고 책임들었어요. 참고로 우리 방은 그 좀 심한 채팅 치면 퇴장 좀 빡세요. 아직도 얼음이 살아있어.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어떻게 끝났나? 네이버 열고 있어요. 진짜 엄청 그랬는데 다들 초창기네. 오늘 경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 김하성 그랜드 슬램 쳤대. 전쟁 같은 느낌으로 했어가지고 이제 다들 약간 평화협정을 믿었듯이 너무 이제 급한적인 말. 자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 두산 다시 3위 올라왔어.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아직까지 1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요?
일단은 현재 지금 승차가 한 게임 반까지 줄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승차가. 그 NC 다이노스가 지금 많이 그 추격을 해왔고, 지금 두산 베어스가 3위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예상외로 SK 와이버스 지금 4위야. 사실 올해 SK는, 사실 올해는 제가 보기에 SK는 처음 시작할 때는 올해 리빌딩 시즌으로 봤거든요. 그 올해 김광현 없잖아. 그 토미존 수술해가지고 김광현 선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SK는 올해 리빌딩을 할 걸로 봤는데 4위야. SK는 올해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였거든. 임기영 선수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기아가 로테이션 변동을 한다는데, 그 홍건희 선수 지금 내렸죠. 선발 수업 시킨다고. LG가 지금 5위로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5위야.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KBO 리그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삼성이 아직도 꼴찌인 이유는요, 초반에 너무 쳐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9위하고 한 게임 차거든요. 걔도 지금 그게 많이 따라온 거야. 삼성이 지금 많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23승이에요. 많이 따라온 거야. 그리고 사실 꼴찌 후보가 세 팀이었어요. 작년에 9등까지 떨어졌던 삼성, 그리고 그 아직 꼴찌를 탈출하지 못해본 KT, 그리고 올해 그 김성근 감독, 그 아직까지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의 그런 위기가 있었던 그런 하나까지 그 세 팀이 꼴찌 후보였는데, 근데 하나는 지금 의외로 지금 감독 바뀌고 나서 한 번 그 충격 때문에 연패 빠진 이후로 그닥 다시 올라가서 다시 따라가던데 하나는. 그래서 지금 7, 8, 9, 10위가 약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롯데가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즘 5연패 당했거든요. 롯데가 5연패를 해가지고 지금 그 6위하고 4게임 떨어졌어. 6위하고 4게임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끝날 시간 됐거든요. 돌아갈 시간 됐어요. 너무 늦게 켰다. 곧 끝난대. 치킨. 너무 맛있어요. 시청자 좀 몰리려고 하니까 영어 끝났어. 여기 근데 언제부터 11시에 끝났지? 그전 아니었는데. 남은 건 좀 마저 마셔야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 이거요, 아이스 모카. 아휴, 그러면 오늘은 일단 다 끝 마셨고요. 항님이 오늘 왔던 일은 아니요. 그 제가 오늘 대학로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한답시고 그냥 오랜만에 와봤어요. 여기는 한 3년? 3년 만에 왔는데
아니야, 나 지금 피곤해. 그래서 집에 가는 동안 버스에서 좀 잠깐 쉬엄쉬엄 가다가 집에 가서 다시 캠방 켤게요. 집에 가서 다시 캠방 켤게요. 여기서 집까지 버스 한 방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 나가기 위해서 짐을 챙겼고, 이따가 지금 근데 나 집이요? 마포 쪽이요. 160번 버스 한 번이면 가요. 그래서 무슨 서울역이라니. 아이고. 아 여기 머리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그냥 이런 분위기. 지금 제가 여기 와이파이 걸어놓고 방송 켜가지고 아마 나가면 좀 끊길 거예요. 여기 대학로. 여기가 사실 여기 다락방에 올라가야지 자리가 좋은데 저기 올라가서 거기가 기대서 자리가 좋거든. 일단은 곧 신호가 꺼지겠지? 여기가 계단이 한 뭐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따가 집에 도착하면 다시 캠방 켤게요. 그때 뭐 얘기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냥 잠깐 켠 거라서 이따 집에 가서 만날게요. 네, 여기는 원래 좀 그 부금이 1950년대 생긴 데라서 계속 이런 문화로 가요. 네, 이따가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캠방 켤게요. 자, 그러면 이따가 봐요. 와이파이 끊어질 것 같아서.